아유, 이제 막간 도착했습니다. 오우, 오랜만이네. 식당 영상 되게 오랜만이죠. 오늘 일요일이에요. 안디. 하이. 내가 파파야 매를 한 개. 지금 배가 고파서 오늘 밥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파파야 먹으면서 가게 나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 나와도 돼요? 네. 아, 네.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 아, 이분이 댕기TV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고요. 네. 여기가 편집자분. 네. 대학스. 아, 대학. 아, 네. 반갑습니다. 후설입니다, 저희. 네. 아.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제. 네. 이따가 또. 네. 하이. 안녕. 뉴 카메라. 예. 가키우, 디바. 아, 로이 라이. 아, 가만히 있어 봐. 헬로, 헬로, 헬로. 지금 카메라 인기가 되게 좋습니다. 아, 이 반응 좋아요, 뭐 좋아요. 아, 이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손님들 눈치 안 봐도 되고, 카메라 엄청 작아, 좋아요. 이야, 화면 전환도 엄청 빨라, 이거. 아, 뉴 카메라. 제육입니다, 제 가게. 볼까? 오늘 음식 퀄리티를 한번 볼까요? 자, 밥이고요. 된장국. 미역국. 요거는 비빔밥 코너. 이렇게 과일 샐러드. 요놈이 진짜 너무 비싸요. 김치. 여기에 돼지불고기. 요거는 감자볶음이고, 오뎅볶음에 제육볶음. 잡채에 맛탕. 아, 김밥 나왔네요. 자, 김밥. 탕수육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전이고, 이거는 상추. 상추고, 떡볶이.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 저희 집이 또 떡볶이 맛집이죠. 이거는 이제 필리핀 애기들이 좋아하는 감자튀김이죠. 네, 지금은 있고요. 자, 이게 내가 계산해야 될 점이죠. 소금장이랑 참기름이랑 이런 거는 여기 있고, 고추장은 저기 있고, 쌈장도 여기 있고요. 간장 양념도 여기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손님들이 직접 와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만간에 제가 픽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지금 5시 20분입니다. 네. 아직 빈 테이블이 조금 보이죠? 야외 테이블을 아직 차지는 않았습니다. 초저녁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있으면 야외 테이블이 가득 찰 거예요. 어제는 제가 직원들이랑 딜을 했었거든요. 300명 이상 들어오면 무제한 치킨집 가서 치킨 실컷 먹여준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294명으로 어제 마감했고요. 오늘 과연 300명이 넘을지. 300명이 넘으면 저희는 회식입니다. Beat it before. Not so. You can check the kitchen. It's really busy. 손님 많았었나 보네요. 지금 접시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오늘 손님 많았네. 안쪽에는 빈자리가 없고요. 밖에는 지금 식사하시고 가신 테이블이 남아있죠, 그죠? 오늘 제가 줄 서 있는 모습을 좀 찍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조금 놓쳐버렸습니다. 아쉽네요. 네, 얘는 지금 트레이닝 중인 저희 매니저인데, 아마 이번 달 말까지 트레이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매니저 유니폼을 줄지, 아니면 페일일지, 실패일지, 성공일지. 이번 달 말일날 결정을 해서 제가 이대로면 아마 충분히 매니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매니저 유니폼을 입힐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승진이죠. 월급이 40% 이상 인상이 되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Show me China. I love guava. 요즘 오즈모 포켓2를 들고 이런 식으로 거울 보면서 샷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너무 부러웠습니다. 샀으니까 이렇게 자랑하는 겸 한번 거울 보고 찍어봅니다. 예쁘게 나오나요? 작아. 확실히 작으니까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엄청 큰 휴대폰 들고 다니다가 이거 들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경비 아저씨들 열심히 저희 가게를 지켜주시죠. 하이 썰! 유튜브 오케이라?
저희 타임스퀘어를 지켜주시는 경비 아저씨 세큐리티 가드입니다. 덩치가 어마어마하죠. You know how to boxing? 홀라 이거 봐요 이거. 와, 최고입니다 최고. 이렇게 가게 와서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유튜브를 하니까 인맥도 넓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세부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랑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지내니까 그동안 이제 제가 쌓아왔던 인맥들이 한국을 철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국말도 거의 6개월을 쓰지를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외로워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인터뷰도 요청해 주시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들이랑 친하게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이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일날에는 약간 조용하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나쁘지 않게 장사가 되니까 힘을 내서 3호점 4호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 귀여워. 하이. 와, 귀여워. 이렇게 귀여워. 와, 하이. 하이. 오, 베리, 오, 베리 큐트. 안녕하세요. 오, 이제. Can I use 그냥 video for YouTube? 와, wow, thank you. 오, 큐트 위. 아, 역시 우리 와이프. 항상 뭘 해도 열심이죠. 힘들어. I still have power for tonight. Do not come up. Oh. Why did you stop walking? Work hard. Work hard. And work more. Hard this time. More. You work hard later when we arrive home. BC, Karan? Faktora, sir. Faktora? Kayara. 우리 엘베로 베리 파스파스죠? 아, 다른 데 스카우트 되면 안 되는데. 아, 텐.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로이로이. 안녕 로이로이. 네,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 유명한 뚜뚜뚜뚜 보입니다. 뚜뚜뚜뚜 보이. 아, 드디어 조금 한가해졌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안 하면 자꾸 눈치를 줘요. 그래서 오늘은 일하는 척 좀 하느라 영상을 많이 못 찍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아직 손님들이 꽤 있죠. 밖에도 꽤 있으시고 안쪽 테이블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피나이 채널 운영하시는 피나이 아버지께서 제가 거기에 출연을 잠깐 하면서 본의 아니게 곧 구독자가 만 명이 됩니다. 아, 이 영상을 제가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피나이 TV 구독자님들 불편하지 않게 제가 그리고 피나이 채널에 패키지 않게 채널 잘 운영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주자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도움 받으면서 채널이 성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다른 필리핀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 도와가면서 배포로 가면서 열심히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편집 컴퓨터가 자꾸 다운이 돼서 너무너무 열받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와이프랑 영상 만들면서 추억을 만들어 나가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상황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직원들 입장에 서서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찍은 영상을 리플레이 하면서 편집을 해가면서 제가 직원들에게 하는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반성하게 됐고요. 앞으로 채널 운영하면서 좀 더 발전해서 직원들을 좀 더 챙기고 와이프를 좀 더 챙기고 가족을 좀 더 챙기고 그리고 저희 가게 비즈니스도 많이 챙기고 유튜브 채널도 많이 챙겨서 좀 더 발전하는 초이 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십니까? 바하유쿠도 하이하이. 바하이바. 칼칼.
저희 장인어른이랑 켄지스랑 지금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장인어른하고 헤어져가지고 한참 연락이 안 되다가 제가 한번 찾아뵙자고 해가지고 10년? 아니지 15년 넘게 안 보던 아버지를 찾아서 만나고 나서 종종 이렇게 페이스톡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네요. 나중에 배는 다르지만 캔디스 여동생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Hi, hello. 야, many subscribe like you. Wow. Oh, sure. Because of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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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y like you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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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되게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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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Wow. Wow, how to be like that? Wow. Why are you very happy? Huh? You want? 손 씻는데, 하, 요놈 이거 참 말썽이네. 나 이거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젖어도 부서지지 않는 스테인리스 문짝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거래를 하는 STS라는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매장에서 흔히 보이는 문짝이다 보니까 아 이게 참 보기가 그렇네요. 빠른 시일 안에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분위기로 식사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게요. 자 이제 거의 계산이 끝난 것 같으니까 정산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300명 들어오길 바랬는데 268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결과죠? 이렇게 마감을 할 때 되면 항상 솔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타일이 난슬립이라고 미끄럼 방지용 타일이긴 한데 확실히 고기 기름은 이게 쌓이다 보면 물을 약간이라도 흘렸을 때 손님들이 굉장히 미끄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름기 제거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3일에 한 번 정도는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사고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지를 한 다음에 와이퍼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줘야 합니다. 마감 끝났으니까 대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뿅. 오늘 지금 나이키 새 운동화를 샀더니 직원들이 지금 운동화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벗어달래요. 자, 짜란. 이 나라는 나이키가 짱이죠. 명품 필요 없습니다. 아이, 아이. 자, 제가 도착했으니까 오늘 일요일 대가 성적을 한번. 아, 새 신발 사시니까. 아이, 오늘 애들이 왜 이렇게 밝지? 겁나네. 많이 했나? 손이 없었나? 여기도 나쁘지 않게 그냥 평균치보다 약간 아래 정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숨은 손님들까지 빡빡 긁어서 장사를 해야 되겠죠?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하고. 여튼 오늘 성적은 201명입니다. 201명. 디스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방막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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